전국 초등학교 돌봄 전담사가 6일 파업에 들어가면서 돌봄교실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파업에 동참하는 돌봄 전담사는 전체 12,000명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돌봄 운영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온종일 돌봄법 철회와 8시간 전일제 전환 등 근무 여건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돌봄교실 이용을 신청하도록 하고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돌봄 전담사들과 교사들을 투입해 돌봄 공백을 메우겠다는 방침입니다.